아직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기 전이야. 채식주의에 대해 진화심리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생각이란 걸 해보자고. 얼핏 생각해보면 채식주의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스터리야. 침팬지는 육식을 아주 좋아해. 수컷 침팬지가 섹스를 위해 암컷에게 고기를 선물한다는 가설도 있지. 인간이 침팬지와 갈라선 이후로 사바나에서 대형 포유류를 훨씬 더 많이 사냥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인간이 포유류의 고기를 즐기도록 진화했겠지. 채식주의의 바탕에는 특히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분노가 있어. 인간이 육식을 즐기도록 진화했다면 왜 상당수 현대인들이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분노를 느낄까? 이건 뭔가 이상해 보여. 성급한 사람이라면 진화심리학이 틀렸다고 단정하겠지. 상당수 사람들이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분노를 느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따라서 인간이 고기를 즐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틀렸다는 거지. 또는 진화심리학의 패러다임 또는 방법론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출동하면 어떨까? 패러다임 또는 거대 이론이 현상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자.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을 무작정 버리라고 충고하지 않았어. 패러다임과 현상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퍼즐로 보았어. 그 퍼즐을 풀기 위해 애쓰는 것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어. 퍼즐이 만족스럽게 풀린다면 패러다임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그리고 퍼즐이 어려워 보일수록 그것을 푼 과학자에게는 더 큰 자랑거리가 될 거야. 퍼즐이 겁나게 어려웠다면 노벨상도 노려볼 만하지. 수성의 수상한 궤도는 뉴턴 물리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어. 이 문제는 결국 뉴턴 물리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해소되었지. 아인슈타인이 수성의 수상한 궤도 덕분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이 사례에서는 패러다임과 현상이 철천지 원수였다고 봐야 할 것 같아. 둘 사이에 심각한 충돌 또는 심각한 모순이 있었던 거지. 현상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다면 패러다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는 풀 수 없는 퍼즐이었단 얘기야. 나는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이며 당연히 진화심리학을 아주 좋아해. 그런 나는 채식주의와 진화심리학 사이의 불화를 심각한 모순이라기보다는 풀 수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진화심리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아직 한 편도 읽어보지 않았어. 그런 논문을 찾아내서 읽게 되면 이 영상의 후속편을 제작할게. 이 영상에서는 그냥 내 생각을 두서없이 말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거야. 인간의 뇌 속에는 수많은 선천적 심리기제들이 있어. 그것들은 때로는 대단히 복잡미묘하게 상호작용하지. 따라서 하나의 심리기제만 살펴보고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 고기를 즐기도록 만드는 선천적 심리기제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분노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 다른 심리기제가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분노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중력이 있다고 해서 헬륨 풍선이 아래로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는 것과 비슷해. 여기에서는 맛보기로 가설 하나를 소개해볼게. 애완동물에 대한 여자의 사랑이 모성애의 오작동일 수도 있을 거야. 여자가 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해피가 자신의 진짜 자식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여자가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해피가 자신의 진짜 자식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자 자신이 해피를 잡아먹을 때는 죄책감을 느낄 거야. 해피를 잡아먹는 사람을 볼 때는 도덕적 분노를 느끼겠지. 걔를 자신의 자식으로 착각하는 여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너는 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화면 속에 있는 우에아라 아이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너는 왜 우에아라 아이를 보면 발기를 하고 쿠퍼액식이나 흘리는 거냐?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우에아라 아이와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